그럼 2018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어떤 기능들이 들어갔는지 간단히 일단은 PT를 보시고 그다음 제가 직접 마야로 시연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2018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중점으로 보시면 돼요. 세 가지라고 하면은 캐릭터를 만드는 거, 모델링 쪽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델링, 텍스처 그리고 뭐 캐릭터 리딩 애니메이션 이런 파이프라인이 전체적으로 강화되게끔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모션 그래픽스 관련돼서 또 메시저 쪽도 많이 강화됐고 그리고 이제 렌더링 쪽도 상당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선 모델링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모델링 쪽으로 많이 업데이트가 없었는데 2016 버전인가요? 그때부터 모델링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 버전에서는 스컬팅 툴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7 업데이트 3, 그러니까 2018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8 버전에서는 UV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7 업데이트 3 이전 버전을 쓰시고 계시는 고객들이라면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좀 사용을 해봤는데, 익숙해지면 진짜 빨리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따로 뭐 여러분들이 이에 관련된 플러그인을 쓰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야에서 UV 작업을 완벽히 하실 수 있게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밖에도 이제 소소히 기능들이 들어왔는데, 모델링을 좀더 빠르게 할수 있게끔 약간 작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직접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 보면은 2016 버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쪽은 상당히 많이 퍼포먼스가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2017 버전에서는 그래프 에디터라든가 타임 에디터. 타임 에디터가 이제 옛날에는 트랙스 에디터라고 그랬죠? 트랙스 에디터가 이제 아예 그걸 없애버리고 타임 에디터라는 새로운 걸로 해가지고 사용 방법은 거의 유사한데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2018 버전에서는 뭐 타임 코드 그러니까 더 많이 지원되고 애니메이션 쪽으로 강화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프 에디터가 이제 좀 약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렇게 뭐 많은 변화라는 게 기능보다도 이렇게 이제 좀더 가독성 높게끔 그런 그래픽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 에디터 기능이 많이 강화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비포머가 몇 가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스젠이죠. 엑스젠 쪽으로 인터랙티브 그루밍 툴이 2017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업데이트 3에 거기에 이제 뭐 클럼프 툴이라든가 뭐 클라이드 오브젝트 그런 기능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2018 버전이 있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엑스젠 같은 경우는 사람 머리카락이라든가 털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지만 배경 작업에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이 인터랙티브 그루밍 툴을 이용해서 캐릭터 머리를 최대한 빨리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폴리곤으로 변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게임이라든가 리얼타임 엔진에 올릴 수 있게끔 헤어 작업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션 그래픽. 모션 그래픽 보면 2016 버전 익스텐션 2죠. 거기에 메시라는 게 이제 새롭게 추가됐고 그리고 이제 계속 꾸준히 기능이 강화되고, 그리고 또 노드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메쉬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능이 추가됐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데모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 렌더링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야 2016 버전이죠. 그때, 저희들이 렌더 레이어라고 있었죠.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렌더 셋업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7 버전에서는, 렌더 레이어라는 창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고요. 렌더 셋업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렌더 레이어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뭐 렌더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옛날 방식이죠. 그거는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프레퍼런스에 가서 여러분들이 활성화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번에 이제 2016 버전부터 계속 나오는 렌더 셋업 같은 경우 상당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세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7 버전부터 아놀드가 탑재가 됐죠? 그래서 2017 버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아놀드 4가 자동으로 인스톨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2017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아놀드 5를 쓰고 싶다. 그러면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2018 버전을 여러분들이 인스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놀드 5가 인스톨됩니다. 지금 아놀드 5가 업데이트 한번 또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18 버전 인스톨하신 분이라면은 아놀드 5 업데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뭐 제가 설명드린 것 그냥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뷰포트 기능이 이제 많이 강화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뷰포트는 계속해서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죠. 이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직접 마야로 가서 한번 보이도록 하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인터넷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야를 시연을 할때 약간 버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이 조금 낮은 노트북이라서 중간에 좀 약간 컴퓨터가 힘겨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도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마야 2018 버전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2017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죠. 그래서 2018 버전에서 좀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워크스페이스가 이전에 보면은 어디죠? 윈도우에 가서 워크스페이스 가게 되면은 뭐 세이브 버튼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바꾼 다음에는 항상 저장을 해야지 그게 저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뭔가 바꿨다 그럼 그게 바로바로 저장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은 기본을 조금 변형해서 저에 맞게끔 또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맞게끔 설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커스텀을 제작한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세이브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뭐 마야를 다시 깐다든가 아니면 팀원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을 때는 이것도 공유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꼭 사용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뷰포트 2.0이에요. 옛날 방식 있죠? 뷰포트 엔진, 옛날 뭐 디폴트 뷰포트라든가 하이 퀄리티 뷰포트 같은 게 이제 레가시 방식, 옛날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8을 쓰게 되면은 뷰포트 2.0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뷰포트 2.0이 기능이 너무 많이 좋아졌고 이게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뷰포트 2.0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바꿔놨어요. 쉐이딩 쪽으로 가서 워크스페이스에 제가 저장을 해놓은 걸 보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뷰포트 2.0 같은 경우는 아놀드 쉐이더를 완벽히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베이스 라이트 있죠? 그것을 뷰포트 2.0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아놀드에 가서 제가 라이트에서 스카이 돈 라이트를 만들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HDRI 이미지죠? 지금 보시는 이 씬이 조금 무거워가지고 제 컴퓨터가 상당히 힘겨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HDRI 이미지 지금 배경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쉐이더하고 텍스처 모드인데 7번을 눌러서 이제 조명 모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모드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이 퀄리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에 쓰이는 재질의 거의 90%가 될것 같네요. 90%가 전부 다 아놀드 쉐이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놀드 쉐이더를 다 만든 것 같고 뷰포트 2.0이 아놀드 쉐이더를 완벽히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 HDR 이미지라든가 뭐 반사라든가 그런 거는 뷰포트 2.0에서 확인했을 때 렌더링이랑 거의 비슷한 퀄리티로 나올 정도로 아주 훌륭한 퀄리티로 나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했을 때 보면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른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디렉션을 나에서 하나 만들고 여기에 좀 트위드로 하겠습니다. 자, 디렉션을 나에서 제가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기에 가면 이렇게 섀도우가 나오죠. 지금 나와서 비행기에 섀도우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 좀 많이 이해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조종식이죠? 조종식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명을 돌려도 지금 현재 다른 데는 계속해서 섀도우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섀도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는데 조정실에는 지금 안 보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이 유리 재질 때문에 섀도우가 표현이 안 돼요. 비포트 2.0에서는. 근데 요번에 업데이트 된 것은 이런 것까지 다 표현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포트 2.0에 가서 보시면은 트랜스퍼런시 섀도우가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유리 재질이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이 섀도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섀도우 매칭인 것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뭐 유리 재질에 특정하게 뭐 불투명, 투명 이런 식으로 여러분 텍스처를 적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투명도 있는 곳에다가 여기 테이블을 놓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램프 쉐이드를 저희들 텍스처를 넣어가지고 투명 방투명을 만들었어요. 투명 방투명도 지금 현재 섀도우가 표현이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위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섀도우가 나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뷰포트 2.0이 또 업데이트 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투명을 가지고 있는 업젝트들이 많을 때 그 소통하는 방식 중에 알파컷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파컷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조금 약간 NTR성을 좀 덜 먹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비포트 2.0에서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더가 있죠. 자, 지금 보실 건 뭐냐면은 바로 비트맵이에요. 비트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렌더링 해야 될게요. 비포트에서 이제 2017 버전부터 보실 수가 있었는데 보시려면은 약간 뭐 액티비티 에디터 가서 옵션 활성화하고 그 단계가 복잡했어요. 근데 2018에서는 아주 간단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이 타이프 비슷한 곳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테스트를 넣고 테스트를 했을 때 한 40에 컷 정도 합니다. 뭐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바로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고자 하는 언벤트 선택을 한 다음에 Alt 3번을 눌러주시면은 바로 적용된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렌더링 하기 전에 이게 어느 정도 적용해야지 뭐 이쁜가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스먼트까지 끊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물론 이렇게 컴퓨터 좀 느리긴 하지만은 아까랑 이렇게 디포트 반응 속도가 많이 떨어지긴 하죠. 상당히 많이 강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노드 에디터라고 하죠. 네, 노드 에디터에서 여기 그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이 선을 여러분들이 다른 형태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이퍼 쉐이드에 있는 노드 에디터에서 그걸 바꾸실 수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에서 노드 에디터 창을 따로 불러서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션 스타일, 여기 보면은 베지에로 기본값을 했죠.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 같고요. 스트레이트 라인, 그래서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 뭐 엑시스 라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윈도우 노드 에디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 예제를 계속 쓰면은 컴퓨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아주 간단한 예제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제 빨리 돌아가야. 자, 그리고 이제 모델링 쪽 한번 살펴보면은 이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시메트리라고 나와 있어요. 뭐 이전에는 쇼컷으로 뭐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썼었죠. 예를 들어서 시프트라든가 제가 지금 맥을 써가지고 시프트 커맨드를 이용해서 시메트리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원하는 거 오브젝트라든가 월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메트리를
활성화 비활성화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햇볕 디스플레이로 나오는 것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언제트의 페이스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까요? 전 가운데가 아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곡선이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 특히 뭐 자동차라든가 뭐 그런 걸 만들 때, 완벽히 동그란 걸 뭔가 만들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상당히 그걸 만들기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2018 버전에서는 에디트 메시에 가시면 서클라이저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선택한 부분을 이렇게 원형 형태로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여기서 뭐 트위스트라든가 뭐 그걸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옵셋 기능에서 크기 설정을 다시 해주실 수가 있고, 기본값으로는 이렇게 원형이 됐을 때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져요. 평평하게 말고 곡률에 따라서 좀 약간 둥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 옵션들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이런 원형 형태의 모델링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간단히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자, 그 translation tool 있죠? 뭐 이런 translation tool에 보면은 smart duplication settings라고 있어요. 여기 가시기에 보면은 기본값으로는 그 익스트루드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시프트 드래그 했을 때 익스트루드가 활성화되게끔. 그 다음 이제 뭐 이거는 옵션이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켜주게 되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듀플리케이트가 자동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트랜슬레이트하고 뭐 무브트리라든가 로테이트라든가 스케일에도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군데에서 여러분들 활성화하면 다 그 옵션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적용된 상태에서는 Shift를 누르고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Duplicate가 돼요. 뭐 예를 들어서 Rotate다. 그럼 Shift 눌러서 Rotate 하게 되면 Rotate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Duplicate가 되고, 뭐 Scale이다. 그럼 이 상태에서 Scale이 되죠. 자, 이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까 전에 선택한 이 부분. 이 상태에서 스쿠터를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그냥 익스트루더가 그냥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뭐 단축키로 이게 다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커맨드 같은 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이런 곡률이 있는 오브젝트를 모델링 할 때 슬라이드 툴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슬라이드 툴도 옵션으로, 단축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프트 컨트롤 누르고, 자,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엣지 툴이 활성화돼요. 자, 그리고 또 대시 스크립트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대시 스크립트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배치를 하고 싶을 때 뭐 스크립트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이 채널에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대시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X방향으로 랜덤하게 얘를 배치하고 싶다 그럼 선택하시고, 다음, 자, Alt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좀 외워야 할 단축키들이 좀 많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L을 놓고, 다음, 마이너스 100 하고 100. 자,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100과 100 사이에 얘네들을 균일하게 배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균일하게 배치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어때요? 마이너스 100, 여기가 플러스 100. 그 사이에 균일하게 50, 뭐 이런 식으로 균등배분이 되죠. 뭐 랜덤 값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로테이트 쪽에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뭐 랜덤이니까 R 넣고 마이너스 100도에서 100도 사이 엔터 치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00도와 100도 사이에서 랜덤하게 이렇게 로테이트가 됩니다. 이거는 뭐 작은 기능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들이 이렇게 단축키라든가 그런 걸로 많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다음에 볼 거는 이제 다음에 볼 것은 UV 에디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17 업데이트 3까지 여러분들 하신 분이라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 이전 버전에 계셨던 분이라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에디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면 옵션들도 많이 바뀌었죠. 보시면은 위치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조금 좀 그런데 하고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또 옵션들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해서 차라리 여기 있는 거 외우시지 말고 여기 보시면 여기 특히시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걸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빨리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이 어디 있는지 먼저 습득을 하셔야 되지만은 여기서 이제 모든 게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UV창 보면은 여기 뭐 쉐이더 모드 있죠. 자, 선택을 하고 잠시만요. 자, 처음에 이제 UV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크레이트에 가서 보시면 플래너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레이트, 뭐 오토매틱 봤던 모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만드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옵션이 다 거기에 속해요. 만약 옵션을 바꾸고 싶다, 그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옵션 창이 뜹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하고요.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물론 제 쉐이드 모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노말이 바뀐 방향, 뒤집힌 방향, 빨간색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은 쉘로 쪼개졌을 때 쉘을 다른 색으로 칠해줍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난 부분은 빨갛게, 그리고 여기가 쪼그라든 데는 파랑색, 이거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리 체커를 집어넣을 수 있는 체커박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UV를 제가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UV 편집은 전부 다 UV 에디터에서 작업을 했죠. 평면상에서 작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된 거는 뭐냐면은 3D창에서 여러분들이 UV를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오브젝트 모드에 가서 자, UV에 보면은 3D Cut and Sew UV Tre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3D 뷰에서 여기서 아니고 2D 뷰가 아니면 3D 뷰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잘리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양옆 좌우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시메트리 기능 있죠? 이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자,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으로 잘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자르고, 자, 자르면은 색깔이 달라졌죠? 제가 아까 전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는 그 노멀 방향, 그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렀을 때는 쉘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구분을 지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턱을 잘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다 색을 다르게. 그래서 쉽게, 아, 얘가 잘라진 얘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가끔 내가 생각하기엔 다 잘랐는데, 근데 보면 안 잘라졌을 경우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UV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잘라졌습니다. 자 이거를 펴야 되겠죠. 필 때에는 여기 보시면 unfold라고 있죠. unfold 가시면 그에 관련돼서 많은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unfold 저는 기본값으로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폴드 기본값으로 피게 되면 이렇게 UV가 다 겹친 형태로 이렇게 펴지죠. 자, 언폴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패킹이라고 있어요. 팩을 눌러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UV 1, 0과 1 사이에 다 맞게끔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UV를 이제 또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작업할 때 얘가 좀딴 데시면 좋겠어서 뭐, 트랜스폼에 가서 자, 이렇게 옆으로 이동시켜놓고 여기 move 할때 숫자를 1 하면은 한칸 옆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좌우 대칭이 아니게 작업을 할 거니까 off라 시키고, 그다음 뭐 귀는 뭐 이쪽에 옮기고 싶다 그럴 때또 밑에 보시면은 align and snap라고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 얘는 여기, 다음 뭐 얘는 가운데.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똑같은 거는 이렇게 포개놓은 경우가 있죠? 그거 같은 경우도 선택해서 플립을 하고, 자, 그 다음 정확히 위에 겹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샘플이 될 UV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냅 투게더라고 있습니다. 스냅 투게더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붙게 되죠. 선택해서 뭐 얘는 뭐 구석에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유비 작업을 할때 보면은, 아, 나는 얼굴 부분은 좀더 텍스처가 조밀하게 들어가게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스케일을 좀 다르게 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스케일을 했을 때 텍스처를 집어넣게 되면은 귀하고 얼굴하고 밀도가 다르죠. 자, 그럼 이걸 위치를 시켜주었을 때 옛날에는 선택을 해서 뭐 이렇게 스케일을 하면서 맞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는데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준이 되는 예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 쭉 밑에 보면은 텍셀 덴스티라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정보값을 일단은 덴스티를 통해서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적용할 예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세트해 주게 되면은 밀도가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편하죠.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다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피는 게좀 난감하죠. 자, 이걸 한번 또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얘를 잘라내야 돼요. 잘라낼 때 이제 어떻게 잘라낼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컷앤 소에 가시게 되면은 오토 신스라고 있어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마야가 알아서 자동으로 재단을 해줍니다. 자, 기본값으로 한번 제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ply 하게 되면은 UV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 UV 일단은 만들어주고 자, apply 한번 하고 자, 벌써 끝났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UV가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언폴더를 통해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브젝트 복잡도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자, 이렇게 다 펼쳐졌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나무 같은 거 페인트 칠할 때 보면은 여기에 너무 많이 빈 공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쪼개가지고 배치를 시키면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토 신시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게 쪼갤 것인가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쪼개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플라이 누르고 0.4 정도 썼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좀 많이 쪼개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언폴드 펼쳐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얘를 듀플리케이션 나무 두 개를 하나의 텍스처에다가 물론 이제 똑같은 텍스처를 넣어도 상관없지만 좀 다른 텍스처 그 대신 하나의 텍스처로 만들고 싶을 때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얘네들을 다시 배치를 해줘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맨 하단에 보면 이제 어레인지 앤드 레이아웃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밑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옵션이 상당히 복잡한데 기본값으로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게 되면은 얘가 알아서 다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무가 좀클 수도 있겠죠. 작은 것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 텍스처 조밀도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주고 여기 적용을 해준 다음에 자, 그게 선택하고 다시 한번 레이아웃 해주고 자, 그러면은 밀도가 동일한 텍스처, UV 텍스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면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아직 리깅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리깅 할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편하게 쓸수 있는 기능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를 리깅할 때, 뭐, 뼈 선택하고, 리깅으로 가서, 스킨에서 바인드 스킨. 자, 기본값.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마야가 이 애니메이션, 리깅 쪽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되고 있었죠. 처음에 히트맵이란 게 새롭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히트맵은 상당히 좋긴 좋은데, 단점은, 이 어브젝트가 뼈를 완벽히 감싸야 돼요. 그 뜻은 뭐냐면은 캐릭터에 만약에 뭐 단추라든가 그렇게 조그만 거 뼈를 감싸지 않는 어브젝트가 있을 경우에 에러가 나면서 걔는 바인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히트맵은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렇게 뭐 다리 사이라든가 발가락 이렇게 어브젝트가 가까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양쪽 그 손가락 뼈를 움직일 때 서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게 없이 깔끔히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다음 나온 게 이제 지오데시 복셀 바인딩에서 지오메트리 자체를 하나의 복셀 단위니까 큐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큐빅으로 잘게 쪼갠 다음 그걸 가지고 바인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건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influence 1, 그 다음, maintain max influence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즉, 하나의 보태치는 하나의 뼈에 의해서 웨이트 값을 갖게끔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바인딩을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당연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상당히 안 예쁜 결과가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로봇이라든가 같은 조인트 설정할 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안 좋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쓸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폼에 2017인가에 그때 새롭게 들어왔죠. 데이터 머신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즉, 이제 뭐, 3번이랑 약간 비슷하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GPU를 이용해서 얘를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아까는 되게 딱딱하게 움직였지만, 지금은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지금 나와 같이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지오데식이라든가 히트맵으로 바인딩 했을 때보다 상당히 더 깔끔히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조인트 부분이 이렇게 굵었을 때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지오데식이라든가 히트맵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많이 쪼그라들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페인팅을 칠해야 되는데 그런 페인팅 없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바인딩 작업을 하고 뭐 하고 할때 보면, 시트가 계속 쌓이고 지저분하게 되죠? 자, 이것을, 베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 바인딩 할 때, 여러분들이 바인딩 하는 때 쓰는 모델 따로, 그 다음 최종적으로 쓰는 모델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서, 바인딩이 완벽히 끝나면은 거기 있는 데이터를 깔끔하게, 원본 데이터에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얘를 좀 옆에 놔두고 똑같은 캐릭터에다가 한번 데이터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라든가 손은 이렇게 바인딩이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아까 전에 그 델타 머시죠? 델타 머시까지 다 포함된 이 바인딩 전부를 일로 제가 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2017 같은 경우는 직접 여기다 타입을 치셔야 되는데 2010 때는 명령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스킨 하단에 보면은 bake deformation to skin weight라는 것이 창을 열고 소스가 되는 얘의 모델과 뼈 데이터 그리고 그다음 원본 데이터의 모델과 뼈 데이터를 각각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마우스 버튼 드래그해서 해주고 그다음 스켈레톤 뼈가 되겠죠? 선택해주고 예. 가운데 마우스 버튼 드래그해서 해주고 뼈 데이터 해주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넘버 오브 인플루언셜 그렇죠? 설정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저는 여기서 어플라이 클로즈를 눌러요. 왜 그러냐 한번 보도록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마야가 각각의 조인트를 모든 조인트를 돌려가면서 그에 해당되는 버텍스에 있는 웨이트 값을 다 정보를 이렇게 추출해냅니다. 그 뜻은 뼈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보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apply and close를 누른 이유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 창이 닫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아직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죠. 뼈를 다 돌려가면서. 네,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끝났네요. 자, 보시면은, 자, 이 캐릭터에는 자, 스킨 클로스가 딱 하나만 남게 되죠. 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이 원본이 되는 캐릭터는 하나만 남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보시죠. 특히 이제 무릎 같은 경우도 했을 때, 이렇게 오브젝트, 이 무릎의 볼륨이 살아있는 상태로 잡혀요. 물론 이제 이게 100% 완벽한 건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물론 이제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는데 이전 방식보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애니메이션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에다가 제가 자, 휴머나이트로 간단히 이제 세팅을 해서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캡처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제가 컨텐츠 브라우저를 열고요. 컨텐츠 브라우저도 좀 약간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컨텐츠 브라우저 명령을 내리면 좀 약간 천천히 늘렸는데 지금은 이제 열리는 반응 속도가 상당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뭐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고요. 여기서 제가 모션 캡처 데이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제가 불러들어갈게요. 그리고 리타겟팅 시키고 베이크에서 제가 다시 베이크를 할때이 애니메이션 40프레임밖에 없거든요. 40프레임 놔두고 다시 제가 베이크를 할게요. 보면은 이제 베이크가 완료가 됐습니다. 좀 전에 사용했던 모캡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필요 없으니까 뭐 지워도 되지만은 자 이렇게 숨기고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스 에디터가 없어지고 타임 에디터가 이제 새롭게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게 2017버전부터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트랙스 에디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 쓰기 위해서는 뭐 캐릭터 셋을 만들어야 되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캐릭터의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Add Selected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자 여기서 뭐 80프레임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좀 약간 느리게 하고 싶다. 지금 플레이했을 때 이 정도 스피드죠.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럼 느리게 할수 있는 그 클립을 선택해서 쭉 눌러주시면은 모션 빌더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이 훨씬 느려졌죠. 자 이제 2018 버전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거는 여기 이제 룹 기능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왔어요. 룹 스피드에서 이렇게 해서 쭉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뭐 포지션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시작과 끝의 애니메이션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제 파고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수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메뉴를 자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40프레임이죠. 한 이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로키 집어넣고 여기 Y 위치 거의 Y 위치만 제가 잡아볼게요. 그래서 72.51이네요. 그래서 72.51 물론 이제 다른 발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상 제가 예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끝났으니까 애니메이션을 머지 레이어에서 이제 머지를 해주고요. 애니메이션 이제 새롭게 수정이 됐기 때문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전 클립이어서 이거를 일단은 제가 지우고요. 이건 이제 트랙도 새롭게 만들 거니까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수정된 애니메이션이 이제 됐죠? 위치까지 아까랑은 좀 다르죠?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컨트롤러 하나 선택하고 자, 인풋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룩을 스탭이죠. 하게 되면은, 그렇죠? 물론 이제 첫 번째 애니메이션과 두 번째 애니메이션, 끝과 시작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튀는 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워크 사이클을 만들 때는 애니메이션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튀는 현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타임 에디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면은 또 애니메이션 뭐가 있냐면은, 이전에 프레임 레이스 뭐 따로 설정할 때는 페퍼런스에서 여러분들이 하셨죠. 이 하단, 오른쪽 하단이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프레임 레이스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다 설정을 다시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룩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기서 아이콘 제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룩 한번 누르면은 한 번만 되는 거, 그다음 뭐 오실레이트라든가 그런 거는 여기서 컨트롤 할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예제 메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메쉬 같은 경우도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2017 업데이트 3까지 쓰셨던 사람이라면은 지금 내용은 좀 겹칠 수가 있어요. 자, 뭐 제가 오늘 보여드린 메쉬 노드는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랜덤하게 이렇게 배치를 할때쓸 수가 있는 것들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네트워크 일단 합니다. 자, 매일 처음 생성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해야 될게 있죠. 오브젝트를 어떤 식으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할 것인가.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0으로 만들어 놓고 새롭게 노드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에서 플레이서 여기네요. 선택을 받고요. 이 플래시 노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이용해 갖고 오브젝트를 배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애드 있죠? 애드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브러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랜덤하게 배치가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곡면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돌아가죠. 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로테이션 모드 이거를 끌 수가 있어요. 끄게 되면은 이렇게 곡선, 곡률과는 무관하게 이런 식으로 쪽 방향으로 향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겹치죠.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클라이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드를 시키게 되면은 겹치는 거 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오브젝트 여러 개로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랜덤 아이디를 해가지고 랜덤하게 아이디 총 6개 되네요. 그래서 0에서부터 5번 아이디가 0부터 시작돼요. 인터넷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기도 랜덤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자, 스케터, 그렇죠? 그리고 뭐 랜덤하게 사이즈도 뭐 0.5부터 1까지 뭐 랜덤 사이즈에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이런 오브젝트가 있다고 가져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플래셔 같은 경우는 여기 선택하고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노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지우고요. 아까 전에 이용한 예를 이용해서 크리에이트해서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랜덤하게 배치를 하는데 이번에 배치는 아까 전에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었다면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사실적인 형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가 쭉 증가시키고 메쉬 위에다가 제가 한번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2018에서 이 디스트리뷰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쭉 나열됐어요. 그래서 메시 선택하고 메시 항목 찾아가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옵션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훨씬 더 작업이 편하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뭐 땅에다가 적용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랜덤하게 땅 위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월드 노드 하나 만들어 하겠습니다. 자, 월드 노드는 이렇게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렇게 배경을 만들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드 노드를 터레스트리언 에코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지구에 있는 이런 나무라든가 뭐 꽃이라든가 그런 걸 시뮬레이션 할때 쓰는 옵션이에요. 자, 일단은 지금 뭐 거의 무한대로 얘네들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오브젝트 위에만 쓰면 되니까 이따가 오브젝트를 인식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뭐 에코시스템 에이지 이거는 이제 나무의 수명이 되겠죠. 수명은 뭐 100년 뭐 그렇게 여러분들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늘뭐 이렇게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브젝트가 별로 없죠. 자, 그다음 뭐 맥시멈 엘리멘트 해갖고 총 최대 몇 개까지라든가 뭐 그다음 요건 이제 곱하기까지 되겠죠. 이렇게 설정하는 네, 이 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바로 지오타입 에디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생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 모델 사이즈예요. 저는 얘를 모델링 할때 거의 1 크기로 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모델 사이즈를 10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로 하고 다시 한번 만들게 되면은 모델 사이즈 1로 하고,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제가 다시 한번
글로 와서 크리에이트하고 자, 메시지를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자, 월드 노드를 추가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다른 스킬을 하고 자, 여기서 모델 사이즈 1하고 제대로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최대 뭐몇년살 건지, 그다음 뭐몇 살에 나무가 10년이 됐을 때 그때부터 번식을 하는지, 그다음 1년에 몇번 번식을 하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세세히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에다가 랜덤 노드를 쓰게 되면은 아까 같이 랜덤하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레이어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또 다른 거를 해서 다른 옵션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설정하실 수가 있죠. 여기는 뭐 140장 맥시멈이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10번 뭐 번식을 한다든가 그다음 뭐 3에서 5번까지 각각 따로따로 그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레이어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메쉬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스커피 툴을 이용해서 뭐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죠. 보면 경사가 가파른 곳에는 또 이렇게 나무가 자라지 않게끔 또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할 때 보면 여기 이제 강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페인트브러쉬를 이용해서 버텍스 컬러로 이걸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버텍스 컬러로 예를 들어서 강이 있는 부분은 까만색으로 칠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까만색으로 칠해주시고 그다음 나무가 좀 많이 자라지 않은 곳은 이렇게 회색 부분으로 칠해주고 완료되면은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주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버텍스 컬러가 까맣게 되어 있는 데는 지금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무가 없고 회색으로 칠한 데는 나무가 이제 조금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노드를 이용해서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에 들어온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다이나믹 노드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노드를 이용해서 재미난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나믹은 바에 있는 블랙 스피릿과 같이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도미노를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처음에 제가 한번 도미노 블럭을 한번 만들어 하겠습니다. 자, 블럭에서 개수를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노드에서 다이나믹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밑에 이제 클라이드 되는 얘가 나오죠. 한400 정도 놔두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얘를 너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놓고 자 제가 여기에 간단히 공을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블렛 솔브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컬라이더 오브젝트를 적용시켜주면 돼요. 그냥 가운데 마우스 버튼을 드래그해서 등록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너무 많이 미끄러지니까 여기에 약간 프렉션을 이용해서 조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레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도미노가 진짜 빨리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도미노가 이렇게 일자 형태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언제든지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커브로 한번 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커브의 형태대로 도미노가 이제 배열이 될수 있게끔 제가 여기서 커브 노드를 만들게요. 자, 제가 커브를 선택을 하고 커브 노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스텝을 100%로 만들어 놓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커브 형태로 만들어지죠. 근데 지금 현재 어때요? 이상하게 움직였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밑에 지금 offset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offset을 꺼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개수의 도미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고 플레이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도미노가 완성이 되죠. 이거 좀더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커브를 이용해서 다른 도미노로 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똑같이 등록을 해서 써도 되는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별로 이게 개수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따로 또 하나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예,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커브를 등록을 한 다음에 커브에서 스텝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개수를 원하는 대로 해주죠. 그리고 얘가 좀 개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약간 줄일게요.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 커브를 이동을 해서 충돌이 일어나게끔 자, 마음대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만든 노드에다가 다이나믹을 적용을 해주고요. 아까 전에 좀 많이 미끄러지니까 프릭션 값을 좀 높여주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도미노가 되죠.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다른 도미노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도미노를 그리드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쭉쭉 늘리는 거죠. 다음 개수 만들어주고 자, 이거는 여기다 위치를 시켜야 되죠. 그런데 이제 메시를 이동을 할 때에는 이동하는 그 노드를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트랜스폼을 이제 할때 여기 타입을 치시는 게 아니라 너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너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너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커브를 조금 제가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커브를 직선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뭐 이것보다도 뭐더 넓게 여러분들이 더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좀더 많이 해볼까요? 네, 이 정도까지. 자,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도미노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 옆에는 안 움직이겠죠? 자,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옵셋 값을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옵셋 적용을 시켜주고 옵셋에서 로테이트만 예를 들어서 한 60도 정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도미노가 이쪽 방향을 향하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에요. 전 여기만 향하게 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옵셋 노드에 보시면은 포로프가 있어요. 포로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부분 부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고 자, 포로프 형태는 원형이 아닌 큐브 형태로 그래서 얘의 위치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얘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이 달라지죠? 최대한 여기 끝에만 딱 되게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가까이 됐죠? 이렇게 가까이 있고, 다음 개수를 조금 줄여볼게요. 조금 줄여봅시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든 새롭게 만든 이 노드에 다이나믹 추가를 해주고, 다이나믹에서 좀 약간 픽션 늘려주죠. 자, 이제 도미노를 해야 돼요. 하기 전에 조금 더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반듯하니까 비사실적이죠. 여기에 제가 노이즈 비슷하게 시그널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때요? 조금 더 불규칙적인 모양이 됐죠? 자, 이제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현실에서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안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 쭉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넘어가네요. 네. 보면은 도면을 잘못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되다가 실패합니다. 자, 이거는 위치를 잘 맞춰서 하시면은 멋진 도미노가 되겠죠. 자, 원래는 잘 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좀 없네요. 오늘 할래요. 어이구, 제 컴퓨터가 오늘 이제 또 너무 많은 걸 했더니 이렇게 좀 약간 버벅하네요. 오늘 할 내용이 많아갖고 한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엑스젠하고 뭐 렌더 세팅이죠? 렌더 세팅에 관련된 것만 하면은 이제 내용 다 끝나니까 조금 더 집중하시고 졸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제가 방금 말해가 크래시가 됐잖아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크래시를 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2018 하다가 이게 너무 데이터가 무겁고, 예, 제 컴퓨터가 숨겨하다가 이제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마야를 실행을 하니까, 여기 이렇게 딱 크래시 로그가 뜨더라고요. 자, 2018에 이 크래시 로그가 새롭게 들어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크래시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엑스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엑스젠. 눈이 좀 무섭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킨 같은 경우는 제가 아놀드로 다 베이크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 여기서 엑스젠을 이용하게 되면 머리카락을 진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랙티브 그루밍 툴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선택하고 그루밍 툴의 제너레이트에 가서 크리에이트 인터랙티브 그루밍 스트라인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머리카락이 빨리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약간 복잡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제 머리카락 굵기죠. 뭐 테퍼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뭐 끝부분 뭐 만드는다든가 하고 이제 뭐 머리카락 굵기라든가 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 떨어져 있어요. 디스크립션에 가서 여기서 이제 머리카락 개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처음부터 많이 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처음에는 좀 약간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시고 렌더링 할 때 높여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적당히 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CD 세팅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컵 얘네들이 이제 물론 렌더링 할 때는 되게 부드럽게 나오는데 작업할 때는 얘네가 이 CD 카운트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으면은 좀 별로 이렇게 안 예쁘게 나와요. 물론 이제 렌더링 할 때는 의미는 없지만은 리빌드하고 또 브러쉬 같은 경우는 물론 셀프에 있지만 저는 이제 셀프에 있는 아이콘을 잘 못 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꺼내놓고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는 여기 보면 스컬트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형태로 하실 수가 있고 브러쉬는 이제 에디트라든가 그런 걸 눌러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예를 뭐 렌스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뭐 굵기를 좀 길이를 조금 뭐 다듬을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옆머리는 좀 짧겠죠. 옆머리를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메트리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컴브러시 이용해서 컴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시메트리 이 인터랙티브 그루밍 툴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먹어요. 이 툴 자체에서 먹게 됐거든요. 여기서 컨트롤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보면은 오브젝트에 안 들어가게 여기 저는 이미 컬라이드 메시를 해놨기 때문에 오브젝트에 안 들어가죠. 쭉쭉 브러쉬를 주죠. 뭐 되게 쉬워요. 시간만 좀 약간 오래 하시면은 금방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가르마 타고 싶을 때가 있겠죠. 자, 가르마 같은 경우는 뭐 프리즈라든가 그런 거 사용할 수가 있고
스쿼트 할때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가르마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정 가운데시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옆에 있는 가르마는 만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프리즈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컨트롤을 이용해서 언프리즈 시키고 자 그다음 컨버시 이번에는 이제 D 대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가르마를 한쪽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자 한쪽 완성되면은 자 프리즈에서 인볼트를 한 다음에 다시 브러쉬를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해주고 쭉쭉 자, 완료되면은 이제 프리즈를 이제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 마무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컨브러시를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 완전히 머리가, 떡진 머리 같은 게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이 같은 경우는 뭐 적당히, 컬리전 디스펜스 값을 조금 높여둔 상태에서 살짝만 브러쉬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또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살짝만 이런 식으로 볼륨을 살려주죠. 그렇죠? 뭐더 살려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살려줍니다. 그리고 뭐 불규칙적으로 좀 하고요. 자 그리고 뭐 컷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좀 커팅을 해도 되겠죠?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커팅을 또 뭐, 최종적으로는, 뭐, 할 때, 뭐, 여기 있는 이 레이어를 하나로 또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머지 눌러서, 하나의 레이어로 또, 다 뭉쳐서 쓸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노이즈를 할 수도 있는데, 모디파이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이즈라든가 그런 걸 넣어서, 자, 노이즈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렌더링 할 때에는 머리카락 개수를 좀 늘려줘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놀드로 하는데 아놀드랑 이 엑센이 이렇게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렌더링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머리숱이 좀 없죠. 그래서 스케일을 좀 하고 더 얇게 다음 개수를 1000개. 하고 렌더링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맵을 베이크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죠. 지금 보면은 한 4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카락을 제가 멀티플라이를 1000으로 올렸을 때 보면은 렌더링 속도가 되게 빠른 걸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머리카락이 조밀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6초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렌더링도 상당히 빠르죠. 엑스젠이. 자, 그다음 이 엑스젠에서 뭐 폴리곤으로 이 머리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합니다. 폴리곤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리니어 와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리니어 와이어 선택을 해서 크리에이트를 해줍니다. 뭐, 화면에 머리카락이 볼 필요 없을 때도 좀 숨기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리니어 와이어도 아까랑 비슷한 형태가 있어요. 가이드에서는 자, 이게 스케일이라든가 그걸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스케일이 뭐냐면 나중에 폴리곤으로 변할 수 있을 때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태퍼 적용을 하고, 그 다음 밑에, 베이스에서,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머리카락 개수를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어때요?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기가 너무 힘들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제가 여기에 기본 램버트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돌리면은, 얘가 좀 약간 움직이죠.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가이드가 카메라에 따라서 이 면들이 움직이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폴리곤으로 변환할 때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면 바깥쪽으로 해서 다 정렬이 되게끔 스커팅을 할 건데, 스커팅은 뭘로 하냐면은, 여러 가지 툴 중에 보면은, 여기서, 툴시프트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툴시프트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Align to Surface라는 게 있어요. 이거 활성화시킨 다음 브러쉬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전부 다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완료되면은, 뭐, 선택된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보시면은, Convert Interactive Grid, 폴리곤이 있습니다.
기본값을 쓰셔도 되고요. 컨버트 하게 되면은 파일을 끄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폴리곤 형태로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자, 이 메쉬가 요번에 2018에서는 또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됐냐면은, 폴리곤 오브젝트랑 같이, 이제, 뭐, 콜라이드가 된다는 거, 그거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라이드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다가 모디파이 중에 컬리전이라는 걸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컬리전을 해주고, 그 다음, 원하는 오브젝트 선택하고, 시프트로 컬리전을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가시면은, 네, 전화가 와가지고 자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이면은 Add Selection 있죠?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머리카락이 들럭대요. 잘안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컬리전에서 이제 좀 약간 디스턴스를 제가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 머리카락이랑 뭐 오브젝트가 이렇게 반응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그 렌더 세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렌더링에 물론 이 씬도 좀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컴퓨터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과감히 조명까지 활성화를 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 셋업 같은 경우는 마야 2017에 새롭게 들어왔죠. 그래서 요번에 다양한 기능이 이제 또 추가가 됐어요. 뭐 오브라이트 기능으로 제가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라이트 중에서 오브젝트 오브라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 셋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레이어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 써주고 그다음 레이어에 어떤 오브젝트가 적용될지 컬렉션을 만들어 줍니다. 컬렉션 안에 자, 컬렉션 안에 포함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배경을 하나 선택을 해 주고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이 오브젝트를 위한 컬렉션을 하나 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뭐, 물론, 얘를 포함 안 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화면에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얘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오브젝트의, 어트리뷰트에 가서, 여기 트랜슬레이트 있죠?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떠서 주면은, 오브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눈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죠. 자, 여기서 오브라이트는 직접 타입을 해도 되지만은 타입할 필요 없이 그냥 움직여 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기억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다 같이 클릭했을 때 오브라이트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뭐 타입을 해서 얘가 얼마나 갔네 그거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렌더 세팅도 오브라이트 하는 게 되게 쉽게 2018에 업데이트 됐어요. 자, 렌더 세팅은 오브라이트 하려면 이제 원하는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요. 렌더 세팅, 가서, 렌더 세팅에서, 뭐, 저는 아놀드로 하니까, 그래서 원한 부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앱솔루트, 뭐, 오브라이트라는 걸 릴레이티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오브라이트를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쉐이딩 작업이라든가 뭐, 할 때는, 최대한 빨리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굳이, 샘플링이 높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로우 퀄리티로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실수로 얘를 끄지 않으면은,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이 레이어까지 다 렌더링이 되겠죠?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은, 로컬로 오버라이드라고 명시한 것은 렌더링 할때 렌더링 안 하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는 방법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convert local render override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 렌더 시퀀스에서, 여기 옵션 있죠? override, ignore local override라는 게 있어요. 얘로 표시된 거는 렌더링 할때 렌더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가 있고 쭉 시프트를 선택해서 다 선택한 다음에 한꺼번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한꺼번에 적용하게 되면은 테스트할 때는 여기 있는 이 세팅 값으로 하고 렌더링 할 때는 얘는 렌더링 안 되게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난 내용으로 제가 또 세미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